자, 우리 두 친구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형부터. 저는 10살이고요. 네. 전주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태원입니다. 김태원 씨. 저는 이름 김태훈. 김태호. 호. 태원이 태호. 어.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이민주 엄마요. 이민주 엄마요. 네. 왜? 이민주 엄마랑 왜 이 아침에 일찍 왔어요? 아, 나쁜 아저씨, 나쁜 아줌마 때문에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니까 방송하러 왔어요. 방송을 좀 하러. 네. 어? 나쁜 아저씨들이 와서 뭘 했어요? 아, 막 저를 데리러 가려 했어요. 데리러 가려 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엄마의 돈을 뺏고 형과도 막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태원이 형이 다른 데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안 좋아요. 우린 가족이니까. 저도 엄마랑 동생이랑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요? 네.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요. 어, 엄마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착한 분이에요. 우리를 항상 배려하시고요. 어. 우리를 그리고 낳아주셨고요. 네. 항상 예쁜 옷도 많이 사주시고 항상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제주도 거기도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꼭 커서 효도할 거예요. 아, 그래요? 엄마가 아프세요? 네, 자꾸 저를 데려가려니까 엄마가 너무 아파요. 어버이날 뭘 해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꽃을 접어서 드리고 싶어요. 왜? 어버이날이니까요. 어버이날이니까.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우리 엄마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우리가 엄마 옆에 있으니까. 엄마 아프지 마세요.